비가 옵니다. 저희는 지금 쪽갈비 먹으러 왔다 쪽갈비 덤덤덤 쪽갈비네. 덤덤덤 쪽갈비 먹으러 갑니다. 저기 봐. 아주 매운 양념 쪽갈비 2인분하고 이건 2인분하고 치즈, 홍주, 하고 존디, 하고 사이다. 존디. 제가 이 아주 매운 닭갈비 아메 쪽에 도전을 했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매워가지고 이 치즈를 시켰는데 와 이거 찍어 먹으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꺼번에 같이 시켰습니다. 이 뒤집어 봤을 때 이 뒷부분 새까맣게 그으면은 그때 먹어도 된다는 표식이라고 사장님께서 처음 와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탄나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무역을 했다는 소리 뭐냐면 심한데 그걸 잘 안 만들어 연구됐을 때 먹으면 됩니다. 포장만 있으니까 아니에요. 근데 말 안 해도 알겠다. 이렇게 망쳐서 하는 그 사람이라고. 근데 솔직히 돈에 짜증나는 건 없지. 그게 다 그리고 나는 의사장은 모르지만 형님 내가 보다 많이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는데 형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피해보고 있잖아. 처음 배울 때 진짜 밖에 수술 때밖에 없지. 취약했어. 야, 나 수술 때밖에 없는데 22명 구독자들에게 취약했어. 21만 아닙니다. 취약했어. 이걸 잘라고 해주고 전개 와야 보잖아요. 줄이 딱 끊어져. 안 내리와. 제가다가 또 늦어가고 이번에는 치즈를 묻혀. 아주 매운 양념 쪽갈비와 아주 그냥 찰떡궁합. 이거 말이 시키면 그냥 간다.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존데이만 먹으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대선을 먹었는데 그때 한창 대선을 많이 먹길래 대선을 먹었는데 다음날 술병이 나와.
술이 3병이 먹은 것 같은데 보통 3병이면 술병이 잘 안 나는데 술병이 나가지고 아 내 몸에는 좋은데 그 이후로 정대이 먹었어. 정대이하고 정치순 아, 젓가락이 네. 젓가락을 떨어뜨린 감으로 와 이걸 뭐 있어 우와 그러기 전에 벌써 배가 부릅니다. 두 조각 먹고 집에도 수박 엄청 큰 거 있는데 그지? 내가 오늘 다 썰었어. 썰었나? 다 썰어서 어제 선물이 어제 선물 있는데 잘돼 잘돼. 아픔을 이겨내고. 약간 좀 매워서 좀 퍼지럽네요. 첫 끼라서 더. 오늘 첫 끼입니다. 1일 1식 그래요. 현재 제가 76kg에서 시작해가지고 67까지 뺐어요. 63이 목표입니다. 다이어트 계기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다 만났는데 사장이 바뀌었나 봐. 손님이 와가지고 안 바뀌었는데 바뀌었다고 막 손님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가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괜찮을까? 좋은데 한 명 더 주세요. 근데 좋게 말하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좋아하는데 그러길래 아 형님 형이 먼저 때렸잖아. 나 잘 때렸잖아. 아니 광수야 이 사장이 너네 때렸는데 우리 사장님이 나 내가 때렸다 미안해 오빠랑 갈까? 사장님, 네. 좋은데 한 번만 더 주세요. 네. 나는 도수 빈밥을 참 좋아하는데 옛날에 이제 정포동 살 때 대학생 때 경찰 도시학원 그 근데 있는데 아, 거기 알 것 같은데 뭐 어딘지 알 것 같은데 거기가 엄청 작은 데인데 도수 비빔밥이 4,000원 난동 4,000원 그래 대학생 때 돈 없으니까 이제 데이트할 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영화를 딱 보고 점심시간이 딱 돼갖고 데이트할 때 가서 사장님 도수 비빔밥 두 개 주세요 이러면은 밥이 부지
돌솥이 칙칙칙칙 나와가지고. 근데 또 좋은 거는 혼자 가면 된장찌개를 안 줘. 근데 2인을 시키면 된장찌개를 주니까 그거를 비빔밥에 넣고 싹싹싹싹 먹었지. 갑자기 우리 박비빔씨도 한 잔. 나도 한 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와, 정한 소리 다시 한 번. 술이 넘쳐도 멈추지 않는다. 미친가 이거. 깔끔. 추워. 어? 짠 건데?
That's right. Oh, did you bust it? Make pants up, watching her. Kuri kuri. Icha in the house. Let's pop it up, get on. 우리 사장님들 21명의 사장님들 cheers. 근데 그게 뭐고? 우리 사장님들, 우리 21명 구독자 사장님들, 치어스. 잘 자요. 저도 이만 자보도록 할게요. 내일 아차랑 픽업해서 썬팅에 갖다 주고 그 중간에 또 에이스 오고 막 하니까 잘게요. 잘 자요, 사장님.